그 당시에 IFBB 프로 카드를 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대회에서 1등, 1등을 하잖아요. 그럼 프로 카드를 줘요. 근데 그 하나가 가능성이 사라진 거잖아요. 너무 좌절을 했어요. 상경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 포기를 모르는 남자, 한다면 하는 남자, 도끼 있는 남자. 안녕하십니까? 레전드 TV의 이준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왜 이렇게 드렸냐면은 이 앞에 세 마디를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한게 아니라 다른 유튜버분들이나 제 댓글이나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어주신 이름들이에요. 제가 1년 전에 이준호의 성장기라는 걸 찍어드렸어요. 1편, 2편을 제가 오늘 한번 카메라에 또 들이대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2015년을 마무리 짓고 2016년으로 넘어와야 돼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IFBB 프로를 획득하는 거와 저가 그 IFBB 프로 획득했을 때 방식이 좀 달라요. 뭐가 더 힘들었다, 뭐가 더 힘들었다 말하기는 좀 그런데, 원래 제가 2015년 마음대로 해외에 나가서 시합을 뛰어서 프로가 되면은 됐어요. 딱 2016년부터 거의 바뀝니다. 대한 보디빌딩 협회 소속이 돼야 아마추어 올림피아 대회를 대보협 소속으로 해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 소속으로 대회를 뛰게 돼요. 그래서 2016년에 NFC라는 대회가 홍콩 아마추어 올림피아에 선발할 수 있는 선발전을 열렸어요. 그게 2016년 NFC였습니다. 그때 좀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피지크를 2014년도에 머슬마니아로 데뷔를 해서 NPC라는 미국에서 대회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올림피아에 갔다가,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2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어떻게 보면 또 오랜만에 국내 대회를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물고 좀 준비를 해서 이제 NFC 대회를 뛰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머슬매니아가 이틀 열렸는데 전날에 피지크 1등을 했는데 그 피지크가 너무 매력있는 거야. 전날에 피지크를 1위 하고 성현이 형님이 그랑프리를 했어 그때. 근데 1위를 했는데 아쉽지가 않고 희열을 느낀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랑프리를 하면은 해외 미국 대회를 내보내줘. 누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내가 더 한번 한 단계를 더 발전하고 싶냐에 그 기로에 있어서 엄청나게 그 갈등이 많았거든. 나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 머슬마니아 세계대회를 갔다 왔어, 응원하러. 근데 그때 내가 기대했던 무대는 아니었어. 그 당시에 율리시스랑 헌처스님 형님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빅이슈가 된 대회였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대회가 아니었던 거지. 다시 이제 2016년 얘기로 돌아오면 NFC를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되게 중요한 인물을 제가 만납니다. 이상경이라는 동생인데 지금 퍼스트 웨어를 같이 하고 퍼스트 히트리스도 동업하고 있는 동생인데, 운동을 배우러 와요. 막 하해가지고 내가 잘생겼어. 근데 이제 너무 귀여웠던 에피소드 하나가, NFC를 제가 나가는데 그 당시 제 동생의 차가 제네시스 쿠페였어요. 이 동생이 아 그래도 우리 형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A7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A7을 타고 NFC 대회장에 가요. 쟁쟁한 선수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NFC에 운이 좋게도 1등을 한 거죠. 1등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 인지도가 정말 빡 올라가는 게 생겨요. 좀 제가 인지도가 높게 쌓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영상을 되게 많이 찍어주셨어요. 첫 번째 두진 형님이라고. 전 이 형님이 좀 천재라고 생각해요. 영상 찍는 사람 중에 가장 인정하는 분들 몇 분 계신데, 두진 형, 그리고 코코바이킹, 그리고 바티스 필름, 이렇게 되게 인정하는데,
그리고 제가 SNS에서 더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호불호가 갈리는 거라서 여러분들 제가 춤추는 걸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 참고로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NFC 2주 전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저 좋아하지만 그때 대전이 갈 수가 없는데 친한 DJ 형님이 계세요. DJ 찰스 형님이라고 요새도 유명한 DJ 형님인데 그럼 해밀턴 파티에서 풀파티 하는데 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상경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제가 춤을 춘 영상이 있는데 그거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예요. 인지도가 좀 올라갔어요. 그 대회까지 겹쳐서 선발전을 이제 갔는데 그래서 선발전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했는데 그 선발전은 또 신기한 게 결과를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있으면은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선발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선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제가 분명히 2016년 NFC 대회를 뛰면 홍콩 선발전을 주는 거였는데 한 번도 선발전을 한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선발전을 하고 또 그 기회가 생겨서 로운 형과 제가 같이 가게 됐어요. 이게 아놀드 클래식 선발전이 거의 프로카드가 나오는 대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는 갔죠. 홍콩을 갔는데 와 저는 로운이 형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2014년도 상반기 머슬매니아에서 2등을 했을 때 1등 하신 형님이 계세요. 그 백승곤 형님이라고 제가 진짜 존경하는 형님이고 좋아하는 형님인데 그 형님 몸을 보고 와 제가 포기를 한 거예요. 아 안 됐다. 근데 그게 당시에는 안 됐다고 생각하고 대회를 잘 마무리 지었지만 집에 와서는 엄청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해보지도 않고 내가 붙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를 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자 했는데 로운이 몸을 딱 보는 순간에 와, 이 형 진짜 이를 갈았구나. 와 진짜 좋다 해서 체급이 다행히 다르긴 했는데 어차피 그랑프리에서 만나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스토리가 있다면은 IFBB 프로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는 현진이가 있어요. 김현진 선수가 있는데 그 동생이 서포터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서포터도 없고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분 조절한 상태로 서포터에 들어갑니다. 근데 대회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로운 형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나 너무 죄송스러운데 저는 안 도와줄 수 없는 성격이고 2015년 때도 제가 텍사스 가가지고 막 구경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만한 보디빌더 두 명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장성용 선수랑 강성진 형님 이렇게 성용이랑 형님이 막 뛰어오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시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엄청 뛰어서 준비를 하는데 두 분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맨손으로 막 탄 발라드리고 손에도 발라주고 막 서포트 해주고 그리고 뭐 보디빌더들이 여기다가 종이 테이프를 감는 분이 많아요. 이게 포즈 잡을 때 미끄러지니까 차라서 막 뛰어서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약간 그런 걸 못 보는 성격이라. 그래서 로운이 형이랑 끝까지 도와주고 들어가니까 2시인가? 다음날 제 컨디션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로운이 형인데 1등 할 줄 알거든요. 근데 둘 다 6등을 합니다. 6등. 저는 6등에 맞는 몸이었다 생각을 해요. 근데 로운이 형님이 그때 1등 할 몸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게 해서 2016년을 아놀드 클래식 홍콩을 마무리 짓게 됐는데 이때 제 몸 상태가 되게 컨디션이 좋았는데 진짜 그 하루 만에 컨디션이 망가질 줄도 몰랐어요. 이게 경험으로 배운다고 망가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대회가 끝나면은 끝나고 꼭 하는 게 계란 10개를 노른자까지 싹 해서 스크램블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고구마를 제일 큰 걸 두 개 딱 구워서 그거를 다 먹습니다. 이유가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도 아껴 먹어야 되고 계란도 노른자 못 먹고 흰자도 아껴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쌓여서 딱 이렇게 먹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또 장강일이라는 동생이랑 같이 살았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 중에 세 명 중에 한 명인데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집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2017년에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엄청 힘들었어요. 2017년 초반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게 돼요. 와 진짜 너무 왜 이럴까 싶은데 너무 힘든 고난의 시기가 왔는데 그때 제 동생 상경이가 이제 저는 항상 동생들이 저한테 운동을 배우러 오면은 물어보거든요.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서 운동을 배우는 거야? 항상 물어봐요. 왜냐면 그 사람마다 목적성이 다르잖아요. 대회 1등이 될 수가 있고 대회 경력 삼아서 트레이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인인데 바디 프로필 대회가 목적인 사람이 있고 근데 상경이 딱 오자마자 처음 얘기했던 게 자기는 옷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1년 전 얘기인데 갑자기 상경이가 형 의류 해보자 해서
제가 프로가 되기 전이에요. 이 퍼스트웨어를 제가 오픈했을 때는 프로가 되기 전인데 퍼스트라고 딱 단정 지은 게 아니라 퍼스트 다음에 뭐가 들어가자. 원래 퍼스트 뭐뭐뭐 이렇게 하는데 이 다음 단어가 주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 옷은 나왔어. 내 옷에 뭐 이름을 넣어야 돼.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퍼스트라고 지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최초로 프로를 딸 거라는 목표도 거기 들어가 있던 거예요. 퍼스트가. 그래서 그 저희 처음에 브랜드 이름이 퍼스트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퍼스트 그 힘든 시기를 계속 겪어가면서 이제 정말 고민했어요. 대회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대보협 소속으로 대회를 나가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선발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회 나가서 이제 그랑프리, 그러니까 전 사람들 중에 1등을 해야 프로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합니다. 선발전 날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거는 적어놓은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콩 선발전이 9월 18일이었고 인도 선발전이 그 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도 선발전이 바뀌어요. 2주 뒤로 밀려요. 그래서 홍콩 선발전을 뛰고 일주일 있다가 인도 선발전을 뛰고 2주 있다가 인도 대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즌을 두 달 이상 끌고 가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간중간에 홍콩 선발전, 인천, 인도 선발전은 제주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힘들었어요. 낮잔서대로 홍콩 선발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2017년도 첫 번째 선발전, 홍콩 선발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되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 본진, 인천, 서구, 성남동에서 열려요. 제가 초중학교 때 엄청 놀던 곳 문화회관에서 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죠. 유독 피지크 선수들은 선발전에 다 빼고 나와요. 저도 다 빼고 나갔습니다. 선발전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발전 결과가 바로 안 나와요. 기다리고 있다가 인도 선발전을 갑니다. 제주도에서 했다 했죠, 제주도.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갑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하고 결과는 당연히 안 나왔겠죠. 그래서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잘 마치고 올라와서 이제 결과를 기다립니다. 저는 기다리는데 네, 다행히도 둘 다 선발이 됐어요. 저는 인도가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와, 9시간 걸려요. 인도까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 유튜브에 얼마 전에 형주 형님은 나오신 거 아시죠? 네, 형주 형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안현준 형님, 그리고 주현이, 이렇게 셋이, 4시 피지크를 나갔거든요. 나가는데, 도착 하루는 쉬고, 다음날에 개체를 하러 갑니다, 개체. 와, 이게 정말 지옥이었어요. 그 영상 찾으면 있을 건데, 꼭 제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말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원이 있었고, 프린트가 고장나고, 막, 뭐 고장나서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 얼굴, 띄워드립니다. 개최할 때 얼굴. 개최가 9시간 걸렸어요. 9시간. 전부 다 수분 조절하고 다 그런 상태에서 의자도 없고 바닥에 다 앉아서 먹을 것도 안 싸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 그대로 9시간 걸렸어요. 9시간. 저희 이 코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조금 운이 좀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름에 쿠웨이트랑 이란 사이에요. 저는 쿠웨이트에서 제가 그때 우와 이러고 봤거든요. 정말로 와 이러고 지나가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란 애가 지나가는데 와 이거 승철 형님만 한 분이 아니야 20명이 지나가네 진짜 이상한 뭐 승철 형님 작당이 아니라 승철 형님만큼 큰 사람들이 막 이만큼이 지나가서 올림피아보다 충격이었어요. 개최가 9시간이었다 했잖아요. 그 앞에 조명이 하나 있었는데 막 우리가 저희 한국 선수 이렇게 다 이제 뭐 이렇게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그 조명이 좋으니까 복근을 이렇게 다 까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데 한 명이 와서 계속 까 우리 앞에서 약간 자존심이 살짝 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건드는 건가?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이게 나서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만 보니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도 깠습니다. 나가서 예, 네. 갈 때마다 집에서 오 이렇게 했는데 한국 선수 앞에서 계속 그러니까 저도 깠습니다. 사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까고 이제 그 9시간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대회 안 떼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대회 떼보신 분들은 개최를 9시간 했다는 걸 아시는 순간, 와, 진짜 힘들었겠구나 생각하실 거고, 그리고 다음날 대회장을 갔는데, 와, 이것도 피지크 선수가 정말 이렇게 봐도 끝이 안 보여요. 너무 많았어. 그래서, 와, 이거는 너무 힘든 싸움이 되겠는데? 그때 또 같이, 저 고마운 동생이 지금 유명한 국가대표죠. 백재욱 선수가 형들이 케어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이제 올라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내 몸 상태가 잘 나왔다. 컨디션 나쁘지 않네. 이 정도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2등을 딱 합니다. 그 표정도 찍어 보여드릴 건데 세상 다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되게 힘들었다고 고난이 많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때 2등하고 그렇게 힘들어 했냐면은
그 당시에 IFBB 프로 카드를 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대회에서 1등, 1등을 하잖아요. 그럼 프로 카드를 줘. 근데 그 하나가 가능성이 사라진 거잖아요. 너무 좌절을 했어요. 너무 좌절하고 인스타그램에다 그 대회 잘 뛰고 왔다고 사진 올리고 상경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 너무 힘들다. 어떡하냐, 상경아. 그만할까? 상경이가 뭔 개같은 소리 하냐고. 빨리 준비해서 홍콩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켰는데 뭐 인도 대회 이제 2등한 사진에 댓글이 와 진짜 고생했고 다음 대회에 응원한다는 댓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그래서 갑자기 힘이 확 나는 거예요. 다음날 관광이고 뭐 다 포기하고 바로 운동하러 갑니다. 그리고 몸살이 납니다. 그리고 확 올라와서 운동했다가 몸살 나서 하루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심사위원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내가 왜 2등을 했냐 여쭤봤더니 몸이 너무 커서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그래 빼자.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7kg를 뺍니다. 그래서 제가 85로 대회를 나갔는데 인도 대회를 78로 대회 무대 올라가는 게 76이었어요. 심지어 수분주도까지 해가지고 2학 물고 빼서 이제 홍콩을 딱 나가게 되는데 저한테 잊을 수 없겠죠. 홍콩 이제 또 과정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로운 형이랑 인연이 진짜 깊어요. 로운 형이랑 같이 홍콩을 같이 나가게 돼요. 인도 대회 같이 안 나갔고 홍콩 같이 나갔는데 형이랑 저랑은 항상 키가 제가 1cm가 더 커요. 그래서 항상 체급이 나눠지는데 예선전 끝나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올라와서 포즈를 취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순위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창우 선수 중에 이기동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기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걔가 몸이 진짜 좋았어요. 아 진짜 와 이거 긴장이 지난되는데 막 이런 데 너무 좋았었는데 순서를 부르잖아요. 말도 하죠. 갑자기 막 근데 5등 누구 4등 누구 3등에 걔들 이시잖아 리가 나온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가더라고. 정말 덜컥 내려가서 와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기동이 부른 거지. 기동아 미안한데 나 물렸으니까 기대도 하고 있다는데 1등을 한 거야. 와 근데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와 1등을 해서 이제 최종 결선에 올라간 거지. 1등에서 올라갔는데 이제 로우님도 올라오신 거야 결선에. 그래서 체급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였을 거야. 여섯 개 체급이었는데 체급한 선수들이 딱 서서 포즈하고 심사를 마치고 그때 되게 특이했어. 원래 막 거기서 발표를 하잖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백스테이지에 다 들어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심사위원이 와서 악수를 딱 해. 그 사람이 그랑프리인 거야. 와 너무 떨림의 정도가 막 미치는 거야 막. 근데 그 뒤에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때 오가신 다 찾게 돼. 심사위원이 턱 걸어오는 거예요. 턱턱턱 걸어와. 근데 한 명 지나치고 두 명 지나치고 세 명 지나치고 그래서 딱 저한테 손을 딱 내. 진짜 목 숨조절해서 목이 다 말랐을 거 아니에요. 완전 말랐는데 소리 지르면서 튀어나가. 근데 문제가 뭐였냐? 아나운서가 발표 안 했는데 나간 거야. 나갔는데 이름이 안 나와서 사람들 왜 나오냐 표정으로 보는 거야. 이게 나 이렇게 몇 번을 헤매, 이것도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헤맸는데 갑자기, 뭐, 맨스페이스 그랑프리에 준호했는데, 와, 그래서 막 너무 기분이, 미치지. 그때 그 유명한 짤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는 짤이 있는데, 막, 야, 환호를 치고 막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눈물이 별로 그렇게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젠 마지막에 카드를 줘요. 카드를 딱 준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엄청. 저 무대에서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딱 그랑프리를 받고, 엄청 웁니다, 엄청. 죽을 때까지 너한테 최고의 순간이 뭐였냐고 하면은 그 이 순간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와이프 만난 거랑 비슷하다. 네,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랑 비슷한 스타크가 됐다. 정말, 이거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트로피를 들고 딱 들어가잖아요. 사진을 한번 탁 찍었어요. 씻고 누웠는데 꿈인가 현실인가. 눈 뜨자마자 트로피를 바로 진짜 네, 바로 와 트로피 진짜구나 하면서 한 번 더 감동을 먹고 제가 이제 뒤에 가서 그때 유튜브 생중계를 했거든요. 유튜브 생중계 영상을 제가 다운을 받아서 그 제가 편집을 해서 그걸 올리려고 그래서 버스로 이동했거든요. 그 홍콩 가서는 버스를 타고 딱 공항에 가는데 그때 막 가이드분이 계셨어요. 막 뭐 하시는데 너무 시끄럽게 막 하셨는데 제가 이어폰을 딱 끼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되게 긴 내용인데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한 구절이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을 절대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정말 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힘듦을 얘기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게 복받쳐 올랐나 봐요. 막 하다가 정말 이런 힘들다 얘기 안 하는데
힘들었다고, 너무 괴로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진짜 제가 힘들었나 봐요. 힘들어서 그 버스에서 엄청 울어요. 아무도 몰라요. 옆에서 혼자 앉아서 가니까 막 너무 울고 막 진짜 미친 듯이 울었어요. 아, 근데 또 동생들도 고맙게 또 1등 했다고 고맙게 막 데리러 와주고, 형 돌아와서 이제 집에 와서 또 똑같은 의식을 한번 치르고 계란이랑 딱 먹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운동의 종착지라고 생각했던 거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IFBB 렌즈 피지크 프로가 되자. 그래서 그걸 제가 해낸 거죠. 그때 또 하나의 또 바람이 있었다면은, 피지크 하면 이준호가 떠오르길 바랬어요. 제가 아주 소심하게 네이버에다가 피지크를 딱 쳐봤는데, 와, 피지크 이준호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운동인으로서의 모든 꿈을 이룬 거예요. 이게 지금 프로 따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항상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몇 개가 있는데, 아까 환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머슬마니아를 왜 포기하고 IFBB 프로를 가셨어요? 라고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머슬마니아 그 대출신들이 다 잘 나갈 때야, 한국에서. 그래서 다 계속 나한테 와서, 야, 어차피 IFBB 프로 어떻게 돼? 솔직히 굉장히 현재 가능성을 봐라. 우리 머슬마니아 같이 해서 돈이나 벌자. 하, 안 땡겨. 진짜 안 땡겼어. 안 땡겨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되겠냐예요. 너 IFBB 프로 출마해서 뭐 하게? 대한민국에서 IFBB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머슬마니아 말고 있지. 근데 약간 성격이 약간 제가 특이한 건지 몰라도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싶어요. 무조건 이뤄내자. 그래서 오래 걸리긴 했죠. 좀 오래 갔다는 시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남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이죠. 그냥 피지크 선수였고 기회가 좋고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운이 좋았던 거는,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홍콩 대회를 뛸 때 인도 대회 그 심사위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변한 모습을 보고 또 좋게 점수를 주지 않으셨나 싶어요. 또 하나 에피소드, 저를 응원해 주신 분 너무 많죠. 하지만 반대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막 댓글이 올라와요. 저거는 올림픽 할 수 있는 프로카드가 아니라 그냥 엘리트 프로카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카드 땄어요.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엘리트로 갈래? 아니면은 올림피아 뛸 수 있는 프로의 세계로 갈래? 뭔 차이냐면은, 대부분 선수들처럼 월급 받고 이런 세계대회 점수 쌓아가지고 훈장 받고 이럴 수 있는 대회를 나갈래? 아니면은 IFBB 프로로 올림피아를 갈 수 있는 길을 갈래? 선택권을 카드가 전 두 장을 준 겁니다. 이거 제가 최초걸요? 당연히 바로 이거 빠이 하고 바로 이거 선택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안 된다, 뭐 이건 되겠냐, 막 이런 말들 너무 지겨워요. 저 올림피아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뭐 많은 말들이, 지금도 논란이 많잖아요. 올림피아 할 때마다. 근데 진짜 여러분 하세요. 목표를 잡으시고 일어나가세요. 한 단계씩. 계란으로 바위 치기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거였다 생각을 해요. 계란이 바위를 깰 수는 없잖아요. 근데 흔적을 남길 수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치면 거기에 이물질이 묻고 내가 왔다, 내가 던지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선배들의 그 흔적을 보고 그 흔적들을 보면서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란으로 발치기란 말 솔직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쳐봐야죠. 쳐봐야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알고, 안 봐도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 돌이 근이 너무 가가지고 무너지기 직전이야, 모래로 된 바위였어, 던져봐야 알죠. 저는 앞으로도 살 겁니다. 올해도 제가 대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한 60몇일 남았는데, 여러분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 성적을 떠나서 과정에 후회 없이 최선을 준비할 거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든 뭐든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준비할 거고요. 올해도 올림피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편 재밌게 봐주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떨어지고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주변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올림피아 기간 동안에 로드트 또 올림피아 또 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저를 무럭무럭 자라게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레지고 TV의 이준호였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다. 퍼스트 니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퍼스트 웨어 그리고 울트라 스트레스, 네, 많이 여러분 관심 많이 주시고요. 여기 감사했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지고!